진짜 홍석천한테 혼났다 이제. 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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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상금이 있었나요? 네, 상금이 있었어요. 어, 있어요. 얼마예요? 상금이 사실 2,000만 원. 근데 그 역대 선배님들 보시니까 다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저도 저는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어려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예. 사실 미스 코리아 대회 직후에 이제 미스 코리아 역사상 최고의 미모다. 보면서 솔직히 좀 기분 좋았죠. 기분 좋은 거보다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저 과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맞아. 네. 그게 많이 네. 이슈가 됐어요. 맞아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도. 정말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입니다. 아. 아니, 거의 광희 씨 충격인데요? 약간 그 우리 시청자 멘붕이 올 수 있어. 저는 인터넷에서 에 설마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때의 모습이죠. 아무튼 이거 먼저 보여줘. 아, 제가 또 먼저 보여줘. 제가 너무 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예. 아, 학창시절에 예. 다 그렇죠, 뭐. 다 그렇죠, 뭐. 그럼요. 예, 학창시절. 자, 학창시절! 과거 사진. 아, 예뻐요. 괜찮아요. 학창시절! 자, 과거 사진. 아, 예뻐요. 괜찮아요. 귀엽네. 귀엽네. 아, 예뻐요. 괜찮죠. 자, 학창시절. 자, 과거 사진. 아, 예뻐요. 괜찮아요. 귀엽네. 귀엽네. 아니, 전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아니. 아, 무슨 말 좀 해봐요, 좀! 해줘요! 말 좀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옷도 교복이고, 또 저런 포즈로는 다 누구나 저래요. 그리고 학창시절의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계속 임원 생활도 했었었고, 정말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임원 생활? 임원. 어머니! 아, 예. 어머니, 반장, 부반장. 아, 예. 나중에 우리 애, 그, 예. 학창시절부터 한 줄 알았네요. 네. 아, 사실 졸업사진도 그렇고, 이쁜 사진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못 나온 사진들이 올라와서 속상한 것도 있었고. 근데 그치. 저는 제 친구들이 올렸다는 생각은 안 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 올렸겠어요? 선생님을 함부로 의심해 볼 수도 있네요. 다음 광희 씨. 네? 이제 연예인 성형 전문가로서. 그냥 어릴 때 얼굴, 애띠는 얼굴이고 지금은 아주 확실해지셨죠. 네. 딱 이목구비가 또렷하시잖아요. 네. 네. 미녀세요. 그 정도로만. 보여주네요. 네. 아, 그렇죠. 여자인데. 남자분 같으면 제가 확실하게 했을 텐데. 직접 얘기를 좀 듣죠. 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눈의 변화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눈 시야가 밝아졌어요. 코를 했어요. 네. 근데 저때 당시에는 정말 60kg를 훌쩍 넘는 네. 몸무게였어요. 학창시절에 다 그렇죠. 그럼요.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근데 사실 성형했다는 걸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한다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거나 잘한 일은 아니라는 거는 아는데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못한 일도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단순한 제가 여대생이나 그냥 여학생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미의 사절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연미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하실 거라고 아니,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더라도 네. 또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의학기술이 이 정도까지 아이 진짜 저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실망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이렇게 속이거나 저는 자연미인이에요 원래 이렇게 이뻤어요 라고 그렇게 속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유미 씨는 원래 수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좀 줄이 흐렸던 수박이었을 뿐이지. 아 정말로 왜요? 진짜 정말로 맞았어요. 솔직하게. 수술해도 안 이뻐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억울했어요. 억울하시면 하세요. 빨리 뭐래도 하세요, 병준 씨. 앞으로 1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각오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성형 때문에